발표 토론이 아니라 여러 패널 선생님이 모시고 집중 토론의 방식으로 사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시 5분인데요. 5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정의용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를 맡아주신 정의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오전부터 계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내에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신 분도 많고 그렇고 시간도 좀 많이 흐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그 시간을 아끼면서 좀 효율적으로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중 토론에서는 그 지금 여섯 분 사회자부터 저를 빼놓고 지금 이제 토론자분들이 패널분들이 여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중 교수님, 여기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님, 그 병의 사이버대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윤영 자유기구원님. 그 다음에 이태광 경희대 교수님. 김영태 새누리당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님. 예,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성모회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혜구입니다.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안철수 이상사항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중 토론에서는 좀 단답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뭐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에서 교수가 나올 거냐 말 거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질문 하나 물어보고 우리 여섯 분 패널분들이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답변하고 다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제가 이제 미리 패널분들한테 여섯 개를 나눴는데 조금 다시 좀 재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로 좀 다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진단의 문제인데 이거 이제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적나라한 현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과잉 기대 같은 게 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문제와 또 하나는 안철수 현상이 하나의 현상인데 이게 과연 또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어떤 현상을 드러낸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현상 자체가 지금 뭐 안철수 교수가 되는 부분으로 나온다면 처방으로서 이제 아까 안철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과 처방이 과연 같은 문제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나올 거냐. 나온다면 언제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안 나온다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대선에 이제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야당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야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대선 출마와 출마 방식의 문제를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철수 교수가 만약 대선에 나온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후보 단일화 문제를 할 거냐 말 거냐, 복잡으로 나올 거냐, 후보 단일화 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검증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거티브 검증의 문제도 있고 포지티브 검증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검증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연 안철수 교수가 그 사이에 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문제를 세 번째 질문으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문제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특히 이제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정당 없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안철수 현상에 대한 어떤 진단의 문제부터 어떤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아까 소개해주신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안병진, 안윤영, 이태광, 김영태, 이인영 이런 순서를 하고 답변은 2분씩입니다. 그래서 2분이 좀 넘으면 제가 시간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바로 판결을 좀 눈여시켜 봐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김영균 교수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대학교 김영준입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안철수 현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전공을 계량경찰을 전공했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현장을 연구해보려고 노력하는 연구자입니다. 작년 9월달에 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기대감이 40.8%였습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AI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왜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니까 70% 정도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게 기대에 대한 변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철수 형상을 관통하는 저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Expectation이죠. 대통령 선거가 오면 우리는 항상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에요. 2002년도 선거에서도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무현 후보가 2001년도 11월 달에 지지도가 4%였었습니다. 또 2002년 3월 달 4개월 만에 유력한 대통령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런 그런 기대인데 문제는 그런 변화는 항상 있었지만 이번에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바뀌는 것은 상황적 요인이 2002년과 비교했을 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당의 독과정체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당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기존 정당에 대해서 불신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과 정부를 연계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당은 한마디로 해서 해체사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이념적 지역의 대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0% 진보, 20% 중도, 40% 보수라고 하는 이 4.24의 이념적 지역이요. 최근에 조사를 보면 2.5, 25% 진보, 50% 중도, 25% 보수라고 하는 아주 중도 우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기존의 유력한 대통령을 갖고 있는 허약성입니다.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대세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대망론도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 나아가서 안철수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키워드는요. 희망, 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부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더라도 이미지가 안 맞으면 뭐 그건 탄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상황과 인물과 기대감이라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만들면서 한국 정치 4.0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제가 여하튼 안철수 현상은 해답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 우리 한국 정치 2.0 세대라는 거는요, 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한국 정치 2.0 시대는 민주주의를 이뤘어요. 가장 대표적인 YS, DJ는 안타깝게도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긴 하지만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대는 안타깝게도 대결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 극단적인 생각에서 대결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 정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저는 영어를 써서 시도하지만 3P 하나의 폴라라이제이션, 극단화시키고 힘에만 의존하고 파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퓰리즘, 이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합의민주주의일 수도 있고요. 컨소시에이션 오브 디모크라시일 수도 있고 숙인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이제 대결적 민주주의에서 합의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컴프로마이즈, 타협해야 된다. 코퍼레이션, 협조해야 되고 마지막에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는
이럴 쪽에서의 많은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정치 4.0 시대를 열고 싶어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농축돼서 나타나. 이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와 있고 그것을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될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현상은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지율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돌아가는 데서 나타난 아주 지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은 한국 정치의 프라다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존적을 뭐 어떤 부분들은 뭐 87년 체제의 변화라든지 뭐 2013년 체제의 새로운 변화라든지 그런 면에서의 희망 뭐 이런 그 대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자극을 주고 또 긴장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미래지향적 국민관계를 만들 수 있다. 예. 바로 안병훈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네, 소개받은 안병훈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큰 맥락, 배경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간단한, 짧은 시간에 긴 얘기 할 수가 없어서 해제 정도로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몇 년 후에 올해를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추격자 드라마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되던 시대는 쩐의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수단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돈을 벌자. 그 쩐의 전쟁 박시냐 드라마로 모든 게 압축됐었죠. 추격자의 시대가 될 겁니다. 몇 년 후를 기억,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기억했을 때, 즉 특권층, 정의로운 시대, 민주공화국에 대한 시대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 점에서 안철수 현상은 대단히 긍정적인, 어마어마하게 긍정적 현상입니다. 정치학의 기존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예고를 했듯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시대가 옵니다. 이건 되게 불완전한 자유주의긴 한데 이거는 구체제, 그러니까 법적 지배라든가 과정을 무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의롭지 못해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구체제의 막내들만 등장했는데 과연 새로운 체제의 장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체제의 장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내걸 슬로건은 뭐 김 교수님처럼 저도 죄송한데 이제 학자들이 영어 표현을 쓴다면 I feel your pain. 92년에 미국이 했던 나는 당신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이 시대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철수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냐고 부정적으로 보냐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 처방이 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크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당 정치에 이제 치중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처방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말씀하시거나 디지털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이제 과거 10년 전에 노풍과 비교하면서 노풍은 뭐 중형급 태풍에 불과했지만 암풍은 훨씬 더 센 대형 태풍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2002년도 노풍을 생각해보면은 그 민주당 경선을 하다 한 4월 정도에 정점을 치고 월드컵 끝나고 나서는 사그라들었었어요. 그때 노풍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주당의 포지션이 잡아내지 못하는 어떤 중간층들의 그 욕망이 대변이 된 그런 바람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네. 이게 훨씬 크네요. 죄송합니다. 정당을 넘어서 그렇게까지 큰 조류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열풍이 크다면 안철수가 노무현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정당에서 이제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여망들이 훨씬 더 커져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켰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긍정이나 부정도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처방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당 정치가 그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선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정당 정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년마다 이제 당 간판을 바꾸고 스스로 이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하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그 국민들이 염망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성적으로 정당을 계속해서
그 간판을 바꾸는 일을 중지하고 정당으로서 정치 세력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열망을 대변할 수 있는 끌어안으시는 그런 이제 어떤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안철수 열망에서 또 안철수의 역할을 뭐 대선에 나온다든지 조력자가 된다든지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그 역할을 그 열망을 끌어안아서 당연히 그런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방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혹은 처방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자, 들리세요? 사실 뭐 안철수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지금 많은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사실 지금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자본주의 위기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어떻게 계속 그 자본 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실질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핵심적인 겁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계속 관철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요구죠. 안철수 현상이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사실 안철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중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지금 경향성들은 실제로 그 자리를 안철수가 있어야 될 자리를 대중운동계에 채우고 있죠. 그래서 해적당이라든가 뭐 아키파이 월스트리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노하러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지금 안철수가 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경제개혁이라든가 시장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제 그 개혁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방식,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또 수비 민주주의나 합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체제 전체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경향에서 한국 대외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호출된 것이 대중운동이 아니라 저는 안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철수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현상의 뒤에는 결국은 사회운동이라고 있는데 까먹지 말고 다시 과거를 기억을 돌려줘가지고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멀지 않은 것이 이게 대중운동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촛불이었다고 해요. 2008년 촛불의 어떤 그런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안철수 호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민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것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주의를 정상화한다는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한 기회인가? 물론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세계 정세라든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과연 그 자유주의를 폐기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현상이 무조건 긍정적이다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현상 자체를 현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한다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요구고 그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평등에 관철되는 평등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요구인 것이지 비록 대중의 요구가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철수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08년 촛불에 어떻게 보면 제도 정치에 대한 어떤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당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죠. 물론 한용 씨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현상들 굉장히 신드롬이기 때문에 이 현상들 자체를 전유해가지고 처방전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몫이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우리 형사에서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두 분은 그 국회에 계십니다. 정당이 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정당 정치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용태입니다. 우선 새누리당 공통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 세션에서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 워낙 안철수 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 이거에 다들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지금 워낙 골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념화할 능력도 되지 않지만 이걸 개념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의 가장 본질이 뭘까요?
목살기 힘든 거죠. 피곤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텐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분이 뭐 국군의 한 분인데 민주주의 위기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민주주의 위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 거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그분들이 뭔가 이제 정말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한테는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해결책이라는 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건 둘째치고 내가 힘들다는 거를 인정해달라 라고 아우성을 친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 아우성에 대한 답이 아마 안철수라는 이런 집단적인 신도인 같습니다. 신도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집단적으로 그 고통을 배출하신 것 같고, 정말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연 그 안철수라는 분이 지금 뭐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양한 그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의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시는 이 아우성에 대한 답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오기 전에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보다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우리 원장도 그냥 같이 걱정하는. 근데 참 우리 사회가 힘든 게 힘든가 봅니다. 그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당이 국민들이 이 걱정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우리 정당이 속수무책인 거 제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 현상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처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세상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진 않으니까요. 특히 이제 정당이라는 이 제도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굳건한데, 과연 안철수라는 이런 현상이 그 개인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각종 모순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 기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의원님. 네. 저는 안철수 현상은 그 정당 정치가 지체된 거에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치혁명이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정당 정치가 지체함으로 인해서 안철수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뭐 모바일이라든가 SNS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문명적 변화가 명백히 우리한테 와 있었고, 그걸로부터 그 정당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의 그 변화 요구들이 상당 부분 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여 경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표출되고 있었고,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유권자 세대들이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새로운 유권자 세대들이 출연했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리더들 이런 것에 대한 출연,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 정치가 전반적으로 지체되면서 그것이 안철수 교수 쪽으로 이렇게 그 표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럼 안철수가 다 답인가, 안철수.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철수 현상이 전체가 우리에게 답인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할 답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역사적인 검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고, 역사적인 확인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신격적 차원에서 인격적 차원으로, 사회격적 차원으로 다시 내려와야
내려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여망,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 놓고 보면 전형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권에서는 예전의 사람으로 놓고 보면 유시민, 이정희 이런 분들로 나타나게 됐고, 언론의 영역으로 놓고 보면 손석희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어떤 것처럼 그 어떤 한 영역에서 큰 영역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한 그런 그 시대적인 전형으로서의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이 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장 경쟁에서 고달픔 이런 부분들이 그 힐링을 통한 위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위로 이런 것들로 왔고, 그 다음에 열패를 넘어서는, 낙오를 넘어서는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기대로 안철수라는 시대적인 전형이 보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조금은 더 차분하게 가라앉은 시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정당 정치가 정치혁명에 대한 요구로부터 지체되면서 온 것이면 틀림없지만, 이 현상이 온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혁신하고 새롭게 그 만들어내면서 존중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마도 집권 능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념적인 지속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보 한 개인에서 다 완성되거나 달성된 문제들이 아니라, 그런 정당을 통해서, 정당의 역사성을 통해서 이어져가고 또 더 발전해 가야 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안철수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고 변화를 바라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는 굉장히 크다, 문제점이 틀림없다, 그 얘기를 대부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교수가 답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뭐 좀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구체적인 문제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선에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야권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교수님. 안철수 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답이 되니까 좀 멀쩡합니다. 본인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국민들은 실은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반,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반입니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왜 나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좀 나와서 기존 정치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대부분은 바깥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본인, 저는 이제 그거를 규범적 측면과 이 전략적 측면으로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10시 반서부터 지금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교수는 안 나오면 다른 의미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을 기만한 걸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은 뭐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뭐 안철수 주지, 테마주가 뭐 급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뭐, 결선투표에서 하던 말에 9월 23일과 9월 30일 추석 그 사이에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추석 민심에 의해서
한국 대통령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받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물론 여기 전에 발표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발표한다고 한다면 추석 한 일주일 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제가 명백하게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하느냐는 부분하고, 나왔을 때 무엇을 하는 건 안철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적인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뭐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이 없느냐 있느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안철수의 선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87년도 이후에 다섯 번 선거 속에서 가장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경험적 법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세력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안철수 교수 선언을 이렇게 그려를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드래프트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철수 드래프트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많은 수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안철수 교수와 사랑에 빠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간절함입니다. 거의 지금은 사랑에 빠진 단계예요. 이건 놀라운 거고 제3 후보가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단계인데 거기에는 환상도 들어가 있는 거. 사랑은 원래 환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단계이고 이미 시민들은 사실상 안철수 나와라라고 하는 안철수 한국식 드래프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정당과 지식인 그룹들이 이에 대해서 대단히 좀 뭐랄까 한계들이 있었던 거죠. 시민들은 이미 그 드래프트 운동을 시작한 건데 그 점에서 안 교수가 물론 고민이 많은 건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잘할, 왜냐하면 안 교수는 왕자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그 현재 한국 정치의 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는 국회의원분들이 무능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천만의 말씀.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구조인 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본인이 새로운 체제의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구시대의 또 다른 막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어쨌든 한국은 교과서가 아니라 만들면서 돌파해 나가는 현기증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압축 성장의 나라인데 그 점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분을 지지하고 여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가려면 나오고 그 나오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결단력을 보여야 되는 과정이죠. 박근혜 대표님은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혼과 목숨을 걸은 상태예요. 이번 선거에. 권력의지의 어마어마한 지금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야권의 후보가 그런 점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결기, 결단력, 이걸 통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요. 서울에서만 바람이 불 거라고 일부에도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지역이 태풍이 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진 태세, 혼란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 게 여기는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죠. 우아하게 정치할 수 없는 나라죠.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진전,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 시작돼야 될 상태가 거의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독자적 후보로 나올 것이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올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다른 분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한일영 선생님이나 이태광 교수님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태광 교수님. 아니, 한일영 선생님. 예, 요즘 안 그래도 안철수 원장 소재로 한 낚시 기사가 굉장히 많죠. 그제도 민주당 경유하지 않고 독자 출마할 거라고 헤럴드경제에서 보도가 나왔다가, 또 이제 뭐 윤희영 전 춘추관장이 반박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낚시가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부 기사라는 게 이제 측근들 얘기나 핵심 관계자 전언을 가지고 쓰는데 안철수 원장 스타일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듣겠지만 최종적으로 혼자서 결정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좀 설명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철수 원장이 말하는 방식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업적인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철수 열풍이 불어온 지 지금 1년여에 거의 달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준비만 하신 거죠. 1년 동안 책 보고 바둑 1급 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제 1급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랄까 이제 상식적인 정치공학으로 보면은 추석 전에 발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식의 판단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려하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 출마의 긍정적인 측면은 기존의 정당들이 이제 안철수 현상에 그 녹아들어 있는 그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하지 못할 거라는 거. 그것은 이제 지금도 질이 멸렬한데 이게 갑자기 나아지지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출마가 긍정적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 안철수가 박근혜를 꺾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박근혜만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그 목표만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다른 식의 프로세스 자신을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떤 언어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민주당 쪽 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민주당과 협의를 당장 민주당과 단일화한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종류의 이제 그 뭐랄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하는 프로세스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태광 씨. 뭐 나온다 그랬더니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김종이라든가 또는 이제 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안철수 교수가 절차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 내에서의 어떤 그런 절차를 펼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안철수의 생각을 출판하면서 분명히 생각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물었고 또 아직까지 왜 출마 선언을 안 하냐 그러면 독자 출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독자 출마를 하고 싶다 벌써 했겠죠. 창당을 하고 뭐 저기 문경 씨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 대한 특히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시면 야권이었는데 야권 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본인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있는데 사실 내가 나온다면 야권 연대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 걸 본 다음에 모르겠으니까 민주당 경선 끝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정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안철수 원장이 특히 안철수 교수가 제가 볼 때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실 아주 지금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기성정치 세력,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당정치를 개혁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정치가 좀 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나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서민생활을 좀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요구죠. 근데 이 정치인들을 보니까 자기 기득권들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박근혜 대표가 문제 했죠. 그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갔던 거고, 중도층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좀 새로운 힘으로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에 대한 그 지지도가 높은 겁니다. 안철수 원장이 나오면 무조건 이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앞에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안철수 원장이 나와가지고 이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정책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의 시험대가 제가 볼 때 대선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주가는 사실 이제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테마는 끝나겠죠. 거기에서. 그 능력이 뭐냐? 저는 바로 기성 정치제도에 대한, 기성 정당에 대한 개혁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원장이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이죠.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서민의 정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안철수가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큰 그 반향이신 불을 일으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요. 야권이 정말 정권 교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안철수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철수와 지금 민주당은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자기는 모르게.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하나의 잘못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까? 안철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민주당도 문제가 되는데요. 아주 희한한 지금 정치공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철수를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안철수 씨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안철수 교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도중에 지금 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야권, 특히 야당과의 관계는 제가 민주당과의 관계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이는 제가 안철수 원장 어쨌든 독자 출마라는 걸 창당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독자 노선을 끌을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이 질문이 애매합니다. 제 입장에서 우리 안철수 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복잡 바다나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힘드시고 피곤하시니까요. 그 힘들고 피곤한 거에 대한 염원이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걸 나타나고 본다면 국민들은 복잡하시 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안철수 원장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할 일은 한두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안철수 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올 거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본인이 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오겠다. 일단 뭐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 구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안철수 원장이 제시하는 게 복지, 정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비근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상호부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이 상호부주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던 우리가 먹고 살만 했던 거예요. 상호부주가 무슨 말이냐?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데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길러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형제지간끼리는 여유가 되면 모아라.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이탈되거나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줍니다. 현재 우리 2012년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즉 자산 및 소득을 합쳤을 때 1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미달되는 사람을 이제 복지를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급을 나눠서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매번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 함께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노인 당사자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먹고 살만 하니까요. 과연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힘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사후구조 원리를 깨고 개인구조로 가야 된다. 그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복지를 마땅히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절대 안 된다 그건. 그렇게 된다면 그 개인을 구제할 수는 있으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족이 깨질 수 있다. 마땅히 자식을 길러야 되고 마땅히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 기본 인륜이 깨져서 가족이 해체되는 전혀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게 이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 선택을 행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극단적인 정당 간의 대립을 하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번 대선판에서 아마 소위 그 야권 연대 및 우리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야당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없애는 차원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복지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 경제민주화를 이제 들고 나왔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나중에 뭐 검증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안철수 원장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 비원들을 지금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한 이 지지들을 얻고 계시는데 짧은 대선 기간이지만 아마도 여기에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안 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물론 지금 대충의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하고 할 턱은 없을 것 같고요. 야당하고 할 텐데 야당하고 했을 때 이런 정책적인 일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 전제가 본인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이 권력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하여튼 안철수 원장은 이번에 대선에 나올 것 같고요. 나온다면 매우 이 민주당한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겠지만 안철수 원장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권력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철수 원장으로 이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집권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대한민국이 지금 선택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원장이 어떤 답을 할까 그에 따라서 대선의 한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 본인이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기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웬만하면은 나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준비도 덜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이렇게 좀 남겨두고 나와서 민주당 후보하고 이렇게 좀 겨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겨뤄보고 거기서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나가고 그거는 본인이 한나라당은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다면 정치적 행보를 선택한다면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나와서 저는 가장 최악으로 실패한다면은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끝까지 보완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안 하고. 이게 저는 최악의 실패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당은 만들지 않고 무소속으로 끝까지 보완하는 거. 이게 그 다음으로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열의 책임은 우리가 세인트 찰스에서 한순간에 모든 책임은 이 사회적인 그 모든 책임은 다 안철수 교수한테로 전 전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 다음의 길은 단일화의 길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저 그 가정을 하면은 무소속인 상태 속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혹은 진보 정당 쪽에 아주 작은 후보가 등장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한판에서 단일화 경선을 치러서 야권의 단일화 후보를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대응하고 대처할 그런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 더 끌면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당 경선이 끝난 어느 시점쯤에 본인이 출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이상 가면은 그거는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출마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으로 크게 해봤으면 좋겠고 출마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거는 박원순 시장 때 했던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찾아봐야 되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출마 여부가 좀 보다 분명했더라면 저희들이 이런 심포지 안 할 겁니다. 아, 그럼 뭐 이게 나온 것인지 안 나온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심포지 하고 저도 이제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이게 그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뭐 3개월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만 고민하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국민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든 나오지 않든 조만간에 태도를 밝히는 게 기본적인 어떤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통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온다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 야권의 실질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검증의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 후보는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연 안철수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라이커 교수는 정치는 연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예측하기 대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대 성공한 세력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연대의 방법이 안철수 교수가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정당으로 만나든 정당으로 만드는 순간은 무너집니다. 국민 후보로서의 기틀을 가져가면서 나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상관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를 엮었는데 그 하나 단순한 후보 단위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미리 얘기했지만 지금 방금 보니까 경남에서도 이틀 후보로 나왔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공동정부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시도입니다. 이 공동정부론은 DJP 연대랑 달라요. DJP 연대는 단순하게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거에 합의에 불과한 거지만 이 공동정부는 유럽식의 코리션 가버먼트입니다. 연합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선거 전에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나머지 도메스틱 파리티스는 나머지 세력이 한다는 합의를 한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새누리당은 야합이다, 불안정하다 라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그것을 야권연대 측은 어떤 식으로 명분을 잡을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지는 이유를 대발하는 대통령한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집중된 대통령권을 헌법 개정 없이 정말 새로운 시기에 분권형 운영 형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명확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재인 후보가 됐지 안철수 후보가 됐지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야권의 후보는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 교수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교수가 들어옴으로써 이 선거에서는요 구도가 아주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 안철수 교수가 등장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할 때 어려운 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새롭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누가 새롭냐는 겁니다.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 새롭고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또 새로워 보였고 2007년도에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새로웠던 거예요. 2002년도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해찬 후보보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움과 낡음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구도랑 거의 맞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또 어떤 구도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독식을 하고 한쪽은 권력을 공유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정치도 많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정당 후보고 한 사람은 국민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 세력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공동정부로 써서 모든 걸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를 묶이는 것이죠. 야권이 하나를 묶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9.9%대 50.2% 됩니다. 다만 진보 세력은 야권 연대든 연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도 선거에서 50만 표 조금 넘게 이겼지 않았습니까? 97년도 선거에서 그 DJP 연대에서도 38만 표 밖에 못 이겼어요. 진보 세력은 유일한 길은 전부 다 연대를 해서 해봤자 2 내지 3% 차이로 이길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기면은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92년도에 보면 이 김영삼 후보가 190만 표를 이겼습니다. 2007년도 530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권 연대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얼마나 정말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 어느 세력이 명분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저 세력이 되면 어떤 나라가 올 것이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력. 그 세력에게 국민들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정치 실험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물론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어지면 저는 이게 2000 뭐 새누리당은 어게인 2007이 될 것이고요. 현재 진보 세력은 어게인 2002년 어게인 2007 대 어게인 2002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연대를 해서 승리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공동정부를 바탕으로 둔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치 시험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는 제3세력이 과연 등장을 할 때 물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죽었다 깨라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나오면 3% 득표합니다. 대한민국에요. 어떠한 상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떻든 간에 3% 득표합니다. 이해참 전 선진당 총대가 나오면 무조건 5% 득표를 합니다. 뭐 속된 표현을 하면 때려 죽여도 5%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3세력의 표의 분산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마지막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 선거는 구도라.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더불어 국민들에게 그 연대가 어떠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될 텐데 다만 새누리당은 연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97년도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가 진 이유는 아들 명예 비리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이것이 이번 안철수 교수와 야권 연대가 주는 힘이라는 것을 선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만약에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2, 3%의 각종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전략가들이나 평론가들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입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교수,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몰린 게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대폭적으로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대표를 누를 수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예고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2008년과 대단히 흡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다만 저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국식 경제 위기가 올해 2012년에 올지 11월에 올지 12월에 올지는 모르겠다. 만약 온다면 완벽하게 똑같은 선거가 될 겁니다. 물론 오바마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점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안철수 교수가 여전히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표께서 지난 총선 때 보여드렸듯이 제가 총선 때 그런 얘기를 어느 강연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표의 총선 캠페인은 정치 선거 캠페인 교과서에 나와도 될 만한 훌륭하신 캠페인이었습니다.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전통적인 20세기적 네거티브 캠페인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네거티브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상대를 공격해야 되죠. 원래 선거라는 게. 선거가 무슨 백면 선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은 하는데 윤리적 기준은 지켜야죠. 어쨌든 지금 썩 지키고 있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마 안 교수는 만약 나온다면 본인이 인생에서 살았던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네거티브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에피타이저를 보신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오바마같이 탁월한 캠페이너도요 심지어 이 사람이 측근들이 에게 오바마가 뭐라고 물었냐면요. 야, 주말에 한 종일 딸이랑 쉴 수 있어? 그런 대단히 천진난만한 질문을 했,
없죠. 세상에 딸이랑 어떻게 쉽니까 주말에. 근데 아마 안 교수는 더 캠페인에 적응을 못할 겁니다. 많은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길 겁니다. 뭐냐면 그 바람둥이, 그 수많은 문제를 노정했던 클린턴, 수많은 캠페인 과정에서 문제가 노정했죠. 그러나 두 가지 때문에 이겼습니다. 아, 김용준 교수님 얘기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들이 저 바람둥이, 저 수많은 네거티브 공격의 소재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래 저 사람 문제는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은 최소한 우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어 라는 거 하나,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선거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그 스탠스를,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이길 겁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린턴이 92년도에 이겼던 거는 21세기로 가는 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책자료지 200페이지를 낸다고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실제로 21세기로 가는 다리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했고 그것을 구현했죠. 안철수 교수는 상당히 많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교수님이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대해서 안 교수는 대단히 탁월한 이해를 갖고, 한국은 좌우가 미국 시장 자본주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본주의를 좌우는 절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가요, 그냥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국가의 개입이 되는 자본주의입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그걸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단단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교수입니다. 그 안 교수가 만약 한국을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에서 21세기적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그 다리, 이런 부분을 한다면 어떠한 네거티브 공격이 와도 이길 겁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못 지킨다면 대단히 힘든 싸움이 될 테고, 함께 또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얘기하면, 지금 많은 전략가들이 잘 얘기를 하시지만 안 교수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최소한 제가 맨날 대선 때, 지난번 대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해들을 못하시던데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에 좀 닮은, 스티브 잡스는 있습니다. 뭐 문재인 이사장의 안철수 교수가 스티브 잡스적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상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애플 매장이 없어요. 그 쿨한 애플 매장이 한국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정말 그 민주당이 집권에 정말 욕심이 있다면 애플 매장에 몰려가고 싶은 방식, 그게 민주당을 최소한 12월까지, 그 이후에는 안 하셔도 좋은데 최소한 12월까지는 그 스티브 잡스의 흔히 즐겨 쓰는 표현으로 광적일 정도로 경이로, insanely grea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저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경이로운 혁신을 하는가,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철수 교수가 아까 제가 말한 걸 지킨다면 박근혜 대표가 어떤 네거티브 캠페인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긍정적인 예측을 하신 선생님들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난한 것들을 지나쳐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안철수 원장이 역설적으로 통치 이유를 더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을 운용하는 능력이랑 정권을 창출하는 능력은 또 별개일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안병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결기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안철수 원장이라는 캐릭터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건 좀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곽에서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이제 잭과 로우킹만 날리고서도 그 기존의 후보들을 효율적으로 괴롭혀왔지만 정말 링에 올라와서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맥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뭐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공동정부론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아까 앞선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안철수 원장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약간 좀 넌센스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력과 세력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원장 주변의 인사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안철수 원장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동정부론을 문재인 후보가 내는 것은 자신이 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 원장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안철수 원장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역시 민주당을 배제하고서 국정 운영이 안 될 테니까 또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동정부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어떤 식의 혁신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양쪽에서 이제 서로가 이기더라도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제 안철수 원장의 지지를 풀고 가기 위해서 내세우는 레토리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네거티브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안철수 원장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사적인 얘기죠. 사적으로 그 당신이 예전에 이런 걸 했다 저런 걸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야권이 만약에 이제 그 안철수 원장이 후보가 돼서 박근혜 후보와 이제 장을 겨루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쪽은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게 내버려줄 때 이쪽은 그런 이제 사적인 검증과는 다른 방식의 태세를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식이 되어야겠죠. 앞선 세션에서도 토론에서 이제 복지국가나 증세 같은 문제를 가지고 뭐랄까 현 단계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야권이 어떤 종류의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상대편에서 이제 안철수 원장의 과거 이력과 캐릭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안철수 원장이 지금까지 캐릭터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고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지지를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그 얘기들과 그리고 야권의 역량들을 규합해서 그 다음에 상대편이 이제 안철수 원장의 캐릭터를 때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역으로 넘어가서 자기 검증을 하는 거죠. 이제 새누리당은 안철수를 검증하고 있지만 야권은 자기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광 교수님.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그 구도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대 기성 정치제도라는 그 구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도에서 봤을 때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지지층들은 대체 후속층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금의 기성 정치제도에서 굉장히 고위적인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좌하고 진보나 보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좀, 뭐 아주 속되게 말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또, 도시 중산층들이 제가 볼 때 주변을 이루고 있고요. 어느 정도 환경 수준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정세라든가, 또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런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 전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요구라는 게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씨가 나온다고 하죠. 안철수 교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네거티브 공격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안철수 교수 본인의 어떤 약간 그 미숙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 이번에 룸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가 볼 때 미숙한 대응 같은 건데요. 그런 식의 대응들이 뭐 어느 정도의 그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고, 네거티브 공격 자체가 오히려 정치인들에 대한 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안철수 원장이 네거티브 화면할수록 그런 정치인들은 너희는 왜 내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룸사롱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식의 문제지가 더 많았죠. 사실 그게 한국이 그 자본주의 중축부족 관련이 되는데 사실 그게 자유롭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제 얼굴에 침뱉게 하는 경향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거티브 공격이 그런 먹히지 않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네거티브 공격이 나왔을 때 안철수 원장은 빠져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양근희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일단 안철수는 벤처기업의 상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옛날에 개발 도상국, 다시 말하면 개발 독재시대의 그런 기업들과는 이미지가 다른 기업의 자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부각시켰을 때는 일단 그 상대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가치로서 절대 안철수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안철수의 어떤 장점이라고 봐요. 아무리 안철수가 이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뒤집을 만한 그런 단점이 안철수에게 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어떤 부분이죠? 지금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에요, 이것이. 이것들이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근접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큰 어떤 그 반향을 끌어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는 결정적으로 이게 안철수 교수가 나왔을 때가 저는 그 보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어떤 스텝이 꼬이게 된다면 안철수 교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정치인 내의 어떤 그런 나쁜 이미지를 더 쓰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저는 나중에 그러니까 출마한 이후에 안철수 교수가 어떤 대선 행보를 하는데 굉장히 변수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이건 뭐냐 그러면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이건 안철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의 구도상으로 봤을 때 만약 민주당이 안철수와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최초생이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에 약간 쉽게 말하면 대권 교체를 못 이뤄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편하게 그것이 책임이 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는 안철수 원장을 민주당이 품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에게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 가치 체계를 민주당이 부인하면서 민주당이 바뀔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대선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보고 뭐 네거티브 공격이나 이 안철수의 자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핵심은 정치개혁이라고 그리고 그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중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안철수 원장이 다 갖추고 있죠. 문제는 이 정치판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가 정리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김태 님. 이 얘기를 우리 얘기들은 뭐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뿐만 아니라 지금 바람, 발행하고 뒤섞여서 얘기들이 좀 헷갈리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우리 원장이 꼭 나와야 되고 민주당하고 예, 합당을 해야지 이길 것 같고 뭐 그래야지 뭐 이런데 저는 제가 그걸 조금 이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안철수 원장이 나올 것 같고 나와서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꺾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반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바꾸시는 게 아니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바 선거는 두 가지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구조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다이내믹스입니다. 역동성. 일단 구조적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멀리 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용준 교수께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우리 야권 연대가 쉽지 않을 거다. 보수 세력인 새누리당 아니라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본 선거는 2010년도 지방선거,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지난 총선 다 포함했을 때 결코 새누리당한테 녹록치 않습니다. 판판이 밀리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지난 총선 4월 총선을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그날 그때 선거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패배한 겁니다. 의석수 이외에 이 정당 투표예요. 후보자 득표 총합, 그 다음에 지역의 이 정치 지형을 놓고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결코 이긴 선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득점을 다 했고, 야권연대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넣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거가 나왔었고요. 말할 것도 없이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2010년도 선거를 봤을 때, 이 선거 구조는 매우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2012년 대선은 투표율 함수가 존재하고요. 이 투표율 함수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총선 지난 2012년 총선 54%보다 10% 이상은 뭐 올라갈 게 뻔하거든요. 다음에 이 투표율 함수는 바로 이 세대유인하고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야권연대가 유리한데 야권연대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느냐 바로 다이내믹스를 못 살리면 지는 거죠.
국민들은 감동과 진정성을 원하는데 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야권연대한테 주어진다면 이 선거는 제 생각에는 야권연대가 필승 기세입니다. 문제는 이 야권연대의 가장 지금 이제 역시 변수가 안철수 원장이 된 거죠. 안철수 원장이 출마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나가서 이길 것 같으면 나갈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이걸 흔쾌하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겠죠. 제가 요 정도로 그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검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검증에 대해서 이 네가티브가 나쁘다 안 나쁘다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요즘 전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일어나겠죠. 사실 박근혜 대표는 억울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뭐 선거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선거 때는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정말 죽은 조상부터 그 자식까지 파고드는 게 뭐 검증이니까요. 여기도 안철수 원장이 예외일 거라고 환상이고요. 파고들 겁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우리 질문하고 연동될 텐데요.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잘할 것이냐. 아마 이 문제하고 검증하고 연동될 겁니다. 제가 이 질문 전에 약간 생뚱맞게 얘기했던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 가지 서 있죠. 남북, 북한, 뭐, 북한 문제랄지, 복지 문제일지, 아니면 우리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입장을 가질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좋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열받는다. 대기업을 족치자. 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라가 결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안철수 원장이 분명하게 답변 안 하고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호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답변하면서 대선을 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안철수 생각 그 책에서는 어정쩡하게 답변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되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눈사람에 갔는지 재개발 딱지를 얻었는지보다 더 엄중하게 우리 사회의 갈림길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얘기 절반 이상은 얻어 요거도 먹겠죠. 그러나 분명한 얘기를 하는 이런 검증 시험대는 오르는 게 마땅하고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희경 의원님. 조금 얘기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 생각은 안철수 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은 무조건 안철수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시겠지만 그 전력을 다할 거예요. 자기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쇄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당은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가진 역사적 자산이기도 하고 안철수 교수가 전혀 가질 수 없는 한계적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를 고정해놓고 이거를 접근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후보가 어떤 분으로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되면 단일화 경선을 하면 안철수 교수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거예요. 이게 겁이 나서 안 나오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서 단일화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민주당이 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저 안철수 교수와 관련한 검증 이런 거 사실 그런 류의 검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류의 검증은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박원순 시장 때 산업선대본부장하면서 충분히 대처했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이 흐르고 또 스스로 정화시켜내는 그 힘들을 보여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는 안 될 거고요. 우리가 더 검증하고자 하는 거는 단지 정권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사회에 대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혼자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일 수 있어도 그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없다. 몇 명밖에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이런 게 정당적인 요소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안철수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 나라 다 경영 못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어쩌면 5년 내에 한반도 전체가 어떻게 변동될 줄 압니까 정말? 제가 2년 전에 죄송합니다만 전당대회 출마할 때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정세 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 전체 정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이 귀도 안 움직일 때라 근데 이미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 빠른 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남북관계를 어떻게 그 발전시키고 한반도 전체 정세에 긍정적 변화를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정책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이 정책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목숨을 건 어떤 신념이나 확신, 사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는 안철수 교수한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당에는 다른 한편에 역사적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기는 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바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시 자리 잡아야 그래야 안철수 교수도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함께 선한 의지로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안철수 교수도 있는 거지 우리한테 신격적으로 영웅격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